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그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림 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아예 그림이 전혀 늘지도 않고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체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그림을 올리는 고수들이나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대충 그려도 보기 좋게 완성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뻔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 말고 그림 실력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는 보통 그림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완전 초보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발전이 더디다고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든 전문적으로 시작했든 간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입문자에게는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림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그림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초보 딱지를 떼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높은 열정만큼 그림 실력도 빠르게 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고 초조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가벼운 슬럼프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림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지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조금만 연습해도 잘 그릴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연습해야지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필은 간단한 소재이면서도 그림이 느는 속도는 오히려 느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감으로 풍경을 그릴 경우 색을 잘 쓰거나 붓터치 같은 다른 부분이 익숙해지면 형태나 묘사가 조금 부족해도 그림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연필에 비해서 빠르게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필은 물감으로 붓터치 한번 하면 해결되는 부분을 붓터치 한 만큼의 공간을 연필선을 깔아서 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필 하나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그만큼 힘듭니다. 색상의 차이로 간단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걸 톤의 강약으로 구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문 단계에서의 얘기고 아주 수준이 높은 고퀄리티의 그림으로 가면 물감이나 연필이나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씩 그림을 그린다고 봤을 때 6개월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어차피 그림은 빠른 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학이든 학원에서 배우든 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림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수들의 그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눈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급차를 계속 보다 보면 똥차는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 잘 그린 그림, 좋은 그림을 많이 봐서 눈은 높아지는데 손이 안 따라주니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그림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력이 너무 천천히 느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력이 적당한 속도로 잘 늘고 있는데도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보고 느끼기에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림 실력이 좋아지는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극복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확실하고 대부분의 그림쟁이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얘기하는지. 비슷한 실력의 초보 요리사에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음식을 만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음식은 아주 맛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은 맛이 그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조리하는 방법이나 순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겠죠.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방법이라고 해서 결과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림 실력이 빠르게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피입니다. 고수의 그림을 카피하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죠. 아주 오래전 대가들도 다른 거장의 그림을 카피하면서 실력을 쌓았을 정도로 고전적이면서 평범한 방법입니다. 카피로 그림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릴 때 멍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뺏기기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뺏기는 데만 집중해서 그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입니다. 우선 먼저 그림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똑같이 그리겠다는 각오로 카피합니다. 그림을 카피하는 동안 원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특정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새겨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과장하고 생략을 했는지, 선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석한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할 수 있는 한 아주 세밀하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카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꾸물대지 말고 바로 자신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카피할 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메모해둔 표현 방법을 그대로 실제 적용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실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공부할 때 예습 복습하는 것처럼 열심히 카피한 내용을 복습하듯이 그림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예습 복습이 뭔지도 모르는 게 이런 식으로 고수의 기법을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데 카피를 해도 되겠냐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림 카피를 해도 자신의 스타일은 개발됩니다. 그리고 카피를 할 그림을 선택할 때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림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을 구분짓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따라하기 쉬운 그림을 찾아서 카피하면 좋겠지만 그런 그림을 찾기 쉽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림을 따로 구분지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스타일 그림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작입니다.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 무식하게 많이만 그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작을 하는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주 효과가 좋은 운동 방법이죠. 달리기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걷기로 시작해서 워밍업을 한 다음에 고강도로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중간에 조금 천천히 달립니다. 다시 걷기로 돌아와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조금 빠르게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강약, 중강약을 다양하게 섞어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 방법을 적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다작을 목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인물화 100장을 그리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고퀄리티로 100장 모두 다를 그린다거나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단계를 목표로 100번째 그림을 가장 고퀄로 그리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막상 실천을 해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게 실증이 나고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그림에도 강약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최강으로 완전 고퀄리티로 그림을 완성했다면 다음은 약하게 그림에 조금 힘을 빼고 설렁설렁 완성한다거나 형태 스케치만 진행하거나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중간 강도로 완성도에 치중해서 그립니다. 그 다음 장은 완벽한 형태에 치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묘사는 조금 대충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강에서부터 약까지 퀄리티를 적절히 섞어서 그리게 되면 매번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꾸준하게 다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선을 다한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그린 그림이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그림을 그릴 경우 그림의 퀄리티가 자신의 노력에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대충 그린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그림이 별로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주면서 그림을 연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 실력은 빠르고 꾸준하게 향상됩니다. 미술학원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잘 그리라고만 하지 이런 방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드로잉제이 채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슬럼프는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1년 내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잘 극복을 해낸다면 그런 과정과 경험들이 쌓여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없이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 그리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잘 그리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력이 좋아지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남자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제 채널에 여성 구독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설문조사도 해봤더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확실히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남자가 여자라고 답한 분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계속 여자만 그리기도 그렇고 해서 억지로 남자를 그려봤습니다. 남자 유명인들 중에 그나마 제가 덜 싫어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좋은 박보검님을 그려봤습니다. 박보검님 작품이 많이 있지만 제일 괜찮은 건 응팔이죠. 응답 시리즈 팬으로서 태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고 좋았습니다. 무심한 듯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소극적인 듯 하면서 필요할 땐 저돌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바둑 실력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착하고 담배도 잘 피고 응팔에서 태기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는 거의 다 봤는데 응팔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온 드라마들이 별로거나 연기가 발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응팔의 태기 이미지가 너무 인상적이고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이 보검이라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무기를 차용해서 보검, 보도 이렇게 짓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무협지 주인공도 아니고 뭐 그래도 보물이 아닌 게 어딥니까? 박보물. 어쨌든 지금은 본인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꽃길만 걷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박보검님을 그리면서 그림 실력이 늘지 않을 때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마다 답글을 전부 다 남기지는 못하지만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